6월 3일 2차 전지 글로벌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볼 부분은 배터리 셀, 소재, 장비 분야입니다. 첫째, 올뉴 부분 이슈입니다. 스텔란티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광산업체 CTR로부터 10년간 연간 최대 2만 5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솔턴 호수에서 지열 지대를 개발 중인 CTR은 GM과의 협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르노는 모로코 광산업체인 매니젠 그룹과 전기차 배터리용 코발트에 대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르노는 2025년부터 7년간 연간 5천 톤의 황산 코발트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셋째, 독일 화학 업체인 바스프와 캐나다 배터리 소재 업체 나노원은 양극재 공동 개발 협정 JDA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차세대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의 부산물을 줄이는 공정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바스프는 2025년까지 캐나다 퀘벡주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3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나노원은 생산 역량 연간 2,400톤의 LFP 공장이 포함된 존슨 매디의 캐나다 사업부를 5월에 인수했습니다. 넷째, LG화학과 고려아연 계열사인 캠코는 리사이클 및 전구체 합작법인을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법인 명칭은 한국전구체 주식회사이며 지분 구성은 캠코 51%, LG화학 49%입니다. 합작법인은 2024년까지 총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연간 2만 톤 이상의 전구체 생산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올해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2분기부터 양산하여 LG화학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완성차 및 부품 분야입니다. 먼저 중국 정책 분야입니다. 중국 베이징시는 코로나 통제 및 안정적인 경제 성장 관련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이구한신 적격 NEV 구매 시 차량당 최대 1만 위안 한화로 약 18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포드는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미주리주 조립공장에 총 37억 달러 한화로 약 4.6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23억 달러 한화로 약 2.9조 원은 EV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까지 계획된 EV 투자 500억 달러 한화로 약 62.5조 원 중 일환입니다. 포드에 따르면 미시간주, 오하이오주에서 각각 약 1.5억 달러 한화로 약 1,875억 원, 2억 달러 한화로 약 2,5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셋째, 미국과 중국 자동차 업체 합작사인 SGMW는 6월 1일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소형 전기차 모델인 에어 EV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올해 하반기에 전 세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넷째,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크로아티아의 전기 슈퍼카 업체인 리맥은 소프트뱅크,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자로부터 5억 유로, 한화로 약 6,700억 원을 조달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리맥은 20억 유로, 한화로 약 2.67조 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았고, 자금은 엔지니어링 및 생산 역량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